파 VM 1호 화살이 뭐예요? 화살이요? 컵은 뭐예요? 컵 쓰는 법. C A P 틀렸고요. 이건 캡이지. 어떻게 컵입니까? 이게 캡이고 이게 컵이죠. 그 다음에 개미는 ant 쓰는 법. A N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? ant니까 ant 하면 되겠지.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? 그 다음엔 악어는 뭐예요? 몰라요? 소리가 바로 기억이 나요. 고양이는 cat 쓰는 법? C 에이, 소리가 이렇게 소리 나잖아. 그럼 이 에이 소리 나는 거 에이 쓰면 되겠는데 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? 오케이. 계속해서요. 계속해서 모자는 뭐예요? 모자. 모자는 뭡니까? 캡이죠, 캡. 캡 쓰는 법. C A P 계속해서 A가 에 소리 나는 애들 모아놨네. 어? 여기 에 됐고, 캡. 여기 에 됐으니까 캣. 여기 에 됐으니까 엔트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가방은 뭐예요? 백 쓰는 법. A G 오케이. 그 다음에 새는 뭐예요? Bell. Bear? 새가 어떻게 bear야? 소리 내면서 연습한 거 맞아요?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곰은 뭐예요? 응? 예, 소리 내서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, 지금. 뜻을 보면 바로 튀어나와야죠. 가방 백, 모자 캡, 이런 식으로. 할 시간이 어딨어. 어? 고양이 캣, 응? 곰, 새, 이렇게 말, 바로 튀어나와야지. 할 시간이 어딨어. 오케이, 그 다음에 사과는 애플 쓰는 법. Okay. 자동차는 뭐예요? 카. 할 시간 없다니까? 자동차 카. 카 쓰는 법. C-A-R. 오케이. Okay. 그 다음에 침대는 bed 쓰는 법. P-A-D. 아니고요. 이건 나뿐이란 뜻입니다. 그러니까 배드예요, 배드예요. 1번이에요, 2번이에요. 1번이란 말이야. 알겠습니까?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안녕하세요. 이, 에, 어 중에 에가 됐잖아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렇다면, 자매님 지금 틀린 게 너무 많아. 화살. 에러. 화살 에러. 에러. 어떻게 써요? ARROW 그렇죠. 그래서 에러. 에러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악어는 소리가 뭐죠? 엘리게이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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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써요? A
아따, 이거 영어식으로 써보려니까 힘들어 죽겠네. Alligator 이렇게 소리 나잖아. 어? Alligator 어? 이거 네가 레벨 AB 할때 했던 거를 이제 뜻하고 연결시키는 거야. 복화는 그렇게 내가 빨리 하자 그랬는데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복화하고 있잖아. 내가 너한테 언제부터 복화하라고 했어? 다음 새는 bird야, bird, 새 bird, 새 bird, ago alligator, 화살 arrow. 이제부터 화살이 아니고 화살 arrow야, 화살 arrow. 알았어? 그냥 화살이 아니고 뭐라고? 화살 arrow, 화살 arrow, ago alligator. 새 버드. 버드 어떻게 써요? 버까지 썼다. 브하고 힘 빠져서 어 됐고. 브, 어, 버. 버드나 버드, 어. 그래. 다음 곰은 소리가 뭐예요? 곰베어, 곰베어, 베어. 그럼 베어 소리 나게 쓰면 뭐예요? E 그렇지. 그럼 뭐? G? D? 배드야? 베어라며 베어. 이게 배드지 어떻게 베어야? 얼인데 어떻게 D가 튀어나오냐? 그래 안 그래? 오케이. 얘도 틀렸지?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왜 하느냐? 이렇게 하려고. 맞은 거 엔트하고 캣하고 캡하고 백하고 애플하고 칼. 나머지 에러, 컵, 엘리게이터, 버드, 베어는 소리가 기억 안 나거나 스펠링이 틀렸네요. 오케이. 그래서 선생님이 카톡으로 선물 보내줄게요. 오케이. 됐습니까?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연습해 주세요.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